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.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마다 이제 그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다 각자 있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좀 이 시기 때는 좀 돈을 벌 수 있겠다. 아니면 운이 좀 들어온다 이런 때가 좀 있을까요? 있죠. 언제요? 이제 일단은 뭐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성주 운이 들었다 할 때 이제 네. 일곱 성주 운 내 나이 뒷자리가 이제 일곱 살. 뭐 27, 37, 47, 뭐 57, 67, 77 이렇게 10년마다 주기로 오는 일곱 성주 운이라는 게 있어요. 나한테 이제 터를 마련할 수 있는 네. 터전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운이 오는 건데요. 이럴 때는 내가 이제 문서운 내 터전, 가게, 사업,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을 말해요. 10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운. 네. 그리고 이제 뭐 각기 사람마다 이제 틀리기는 하지만 감독님 혹시 사람이 내 평생에 대운이라는 거 대운 들어보셨나요 혹시? 그렇죠. 네. 대운이라는 게 내 평생에 딱 세 번 온다. 세 번이요? 그럼 첫 번째는 언제? 아, 첫 번째는 언제라고는 딱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각기 사람마다 틀리다니까. 네. 이 각기 사람마다 틀리는데 이 대운이라는 게 딱 올 때는요 어떤 건지 아세요? 진짜 뭐 평생 벌 돈을 막 한 번에 다 번다? 뭐. 그건 아니야. 딱 세 번 온다니까. 딱 세 번이 오는데 나한테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벌 거 내 3년 안에 딱 땡겨주는 거를 대운이라 그래. 근데 이게 내 평생에 딱 세 번밖에 안 와. 그래서 저희 이제 무당 선생님네 집에를 자주 다니셔야 되는 이유도 있어. 내가 언제 어떤 때 오는지를 모르잖아.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. 첫 번째 운이 이렇게 딱 마주쳐서 딱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순간 첫 번째 운은 지나가고 두 번째 운이 맞닥뜨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운이라는 게 딱 들어섰을 때요. 그냥 내가 몰라서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. 싹 스쳐는 지나가는데 알고 나서 잡으면은 어쨌거나 내가 10년 벌고 3년 안에 다 땡겨준다 그랬잖아. 그쵸.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스쳐만 지나가잖아. 스쳐만 지나가도 살짝의 운 기세는 받아요. 없던 명예욕이 살짝 상승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없던 뭐 재물이 살짝 상승은 한다든가 이러는데 대운이라는 거를 문을 딱 열어주기 시작을 하잖아.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. 10년 벌고 3년 안에 다 땡겨주는 게 대운이라고. 운기세가 확 상승을 하는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당 선생님 내비게이션을 좀 가슴팍에서 좀 대고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고도 내가 얘기를 해. 그래도 1년에 연초에 한 번씩들은 점집에도 이렇게 무구리 무르러 다니시잖아요. 네. 좀 다니시면서 내 운기세가 언제쯤 될까 하면서 한 번씩은 좀 물어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연초에. 왜냐면 각기 사람마다 이 대운이라는 거는 다 오는 시절이 시기가 다 틀리시거든. 그렇죠. 하지만은 성주운은 10년에 한 번씩 누구나 다 똑같이 내 나이 숫자가 7살이 들어올 때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오는 거거든. 감독님도 내 나이가 7살 네. 들어올 때는 항상 나한테 문서 운기세가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뭐 부동산 내지 자가용 내지 그때는 뭐든지 좀 한번 좀 도전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. 그럼요. 내 사업 터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한번씩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은 그런 해이세요. 어떻게 뭐 나한테 대운이 뭐 언제쯤 올까요? 궁극님들 어떻게 풀리셨나요? 네. 어떻게 올 기해년도요? 어떻게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?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네 집에 가셔갖고요. 혹시라도 나한테 대운이 있나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